14억 명의 인구와 넓은 대륙을 가진 나라 중국. 그 서쪽에는 중국의 소수민족인 티베트족이 살고 있습니다. 500년 전부터 선교가 이루어진 곳이지만 500년이 지난 지금 500만 명의 인구 중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고작 500명. 중국 정부의 외국인 선교사 압박으로 인해 선교의 문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동학교회 안미중국팀을 통하여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간 곳은 중국 간수성에 위치한 간난 티베트족 자치주였습니다. 드넓은 초원 위에 이따금씩 보이는 게르 중 한 곳이 바로 우리의 목적지였습니다. 이곳은 현지 선교사님께서 몇 년 전부터 교제해오던 가정입니다. 티베트 유목민 가정은 우리와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일을 여자가 한다는 점입니다. 각 가정의 어머니와 아이들이 야크를 키우며 가사일을 도맡아 하는 동안 아버지들은 도시에 나가 여가를 즐기다 밤늦게야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곳의 어머니들은 이런 문화를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 자녀들에게 공부를 시키고 싶어 합니다. 선교사님의 선교 목적은 이 아이들에게 외국인들에 대한 좋은 인식을 심어주어 훗날 이들이 도시로 나가 외국인 선교사들을 만날 때에 조금 더 넓은 복음 전파의 길을 마련해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아이들과 함께 연을 날리고 비눗방울을 풀고 그림을 그리며 좋은 추억을 쌓았습니다. 늦은 밤, 밤하늘의 별들은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절로 느끼게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찾아간 곳은 초원에서 약 4시간 떨어진 티베트족 마을이었습니다. 마침 찾아간 날은 이 동네 수호신을 위한 목상을 세우는 마을 잔칫날이었습니다. 온 동네 마을 사람들이 마을 윗산에 텐트를 치고 며칠간 그곳에 머무르며 동물을 잡아 의식을 치른 뒤에 함께 음식을 먹으며 그 동네 수호신을 섬기는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찾아가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누어주고 함께 놀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을 수목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또 하나님 선생님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온전히 주님의 자녀로서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로 주님의 비전과 꿈을 꾸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내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가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cool.